오늘도 삐삐라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서 거나와터를 잘 볼 수 있었는데요. 저기 한국 사람이다. 삐삐라 언덕 근처에서 케사디아를 먹기로 했습니다. 케사디아는 멕시코 타코와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멕시코의 음식인데요. 가서 먹어도 돼요? 가서 먹어요. 철판에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와 고기의 냄새가 입에 침을 고이게 합니다. 잘 구워진 토르티아에 고기를 올리고 치즈가 들어간 토르티아에 다른 고기를 올리고 호불호가 갈리는 고수와 양파를 넣으면 완성입니다. 맛있겠다. 라임이죠, 그거. 응. 이 소스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 살사 더 있어요? 살사는 따라와. 엘파 피카. 엘파 피카. Mucho pica. Mucho. Mucho pica. Más. Está menos. 아, 이건 진짜 맵고 저거는 덜 맵대. 아, 많이 먹어 보고. 큰 고기죠, 포크. 이거랑 달라요. 케사디아와 맥주 절묘한 조합입니다. 케사디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케사디아를 먹고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토르티아, 고기, 치즈, 양파, 고수, 그리고 멕시코의 살사가 들어간 케사디아는 진짜 맛있어. 맛이 났네 지금? 살사는 조금 맵긴 하네. 매워요? 엄청 맛있긴 한데 그래도 매운 편인 것 같아. 케사디아가 맛있어서 어깨춤을 안 출 수가 없네요. 맛있다. 케사디아를 다 먹고 나서 다른 음식을 먹어보려고 라 파히타라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치즈가 무조건 들어가네. 뷰를 보면서 먹어주면 아주. 그런데 라 파히타는 생각보다 맛이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었던 일이 저에게도 생겼네요.
케이팝 앵키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단해. 아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멀리 린다. 굿담빙 린다. 유 린다 린다 린다. 또도 훈도 후 린다.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이야. 시 그라시아. 삐삐라 언덕 바로 옆에 있는 라테라사 엔칸타다 라는 레스토랑에 가고 있습니다. 와 조망 좋은데 앉겠다. 올라. 맥주가 왔어요. 이런 뷰를 보면서 맥주를 한잔 마시면 날씨 너무 좋아. 다음날 어디가? 잠시만. 저 이제 멕시코 시티로 갈 거예요. 왜? 시티 갔다가 몇 박 하시나요? 2박 정도 할 것 같네요. 2박? 그렇구나. 산크리 가려고요. 산크리 가서 몇 박 하시나요? 한 달 정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한 달? 가지마 가지마. 말벌레라고 갔어. 그럼 뭐 어디 가시든 몸 조심하시고요. 산크리스토발에서 한류 좀 말리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합류해서 웃긴 사람. 네. 이거만 잊어버리지 말고. 네, 몸 조심하세요.